살림 솜씨는 베테랑이지만 지는 솜씨는 복고부이. 살림하는 남자가 세상을 바꾼다. 남자들의 주문 해봐. 살림하는 남자들! 일단 뭐 외쳐는 드렸어요. 네. 아 계속 너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부르풍이야. 실례지만 누구 근데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저 살림하러 하러 온 남자고요. 잘못 끌려고 했어. 악역 전문 배우 이철민이라고요. 얼마 전에 임진왜란 1호9에서 대장 잡으러 가자. 노정열! 노정열! 가자! 드디어 국민 돌격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리가 약간 그런 자리. 저 자리가 약간 위험한. 위험한 게 벌써. 약간 그래. 사실 그리고 나 처음에 대본 받을 때는 제 자리가 여기 있었어요. 제 자리가 여기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나 그러면 고정 MC 자리 세 자리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제가 받은 대본은 김승우 씨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달라요. 기분 좋으라고. 쭉 보니까 제일 만만하신 양반이 우리 또 김일중 씨야. 그건 정확하네. 아, 들어봐요. 안 해요, 살림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런 양반들 이런 데로 하면 안 되지. 안 맞는다. 그게 블루오션인 거예요. 아니, 살림하는 남자들한테 다 살림 잘하는 사람들만 나온 거 합니까? 예.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살림 못하는 남자가 여기 있으면 됩니까? 냉랭하셨어. 이거는 또 뭡니까? 뭐예요? 육종 마늘의 마늘가게. 마늘, 오늘은 마늘가게예요? 한번 까보세요. 송도댁도 한번. 한번 까보세요. 네. 아니요, 이거는. 안 까보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잡은 처음 간 거예요. 거기 잡은 처음 간 거예요. 마늘 안 까보셨어. 지금 그럼, 딱 보니까. 아니, 폭죽 터뜨리려고 이렇게. 폭죽 터뜨리려고. 하나, 둘, 셋, 뿅가!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걸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이 마늘을 그냥 이렇게 빈 뭐 큰 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고 흔들어 좀 까진대요. 진짜? 한번 해봐요. 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렇게 뭐 넣어보고 이거 그냥 닫아가지고 그냥 껍질째 넣었어요? 어 껍질째. 이 껍질 까진대. 잘 잡는다. 해봐.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그거 말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껌 나오는 거 아니야? 껌 나오는 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해봐. 이렇게 해서 까지면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냥 쉐이킹이에요. 신나게. 대박. 이런 식으로. 야, 겁먹어야 하는 거 같아. 계속 흔들어. 어, 방금 방금 저기 올까? 아, 방금 딱 올라가요. 아, 진짜? 진짜 이거 까지면 진짜 대박이에요. 안 까지면 어떡해. 정말? 안 까졌어, 안 까졌어. 진짜로? 말도 안 돼. 아, 진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아, 흔드는 시간에 있다니까. 마늘까지, 저기 마술 같아. 이래서 까지면 정말 대박이에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아, 정말? 동영상 그대로 했어. 한번 봐봐. 한번 보여줘봐요. 아, 뭐 꼭지를 마는 거야? 완벽해. 와. 우와. 와, 진짜 대박. 우와. 와, 진짜 대박. 어머, 야. 말도 안 돼. 까졌어. 까졌네, 진짜. 다 까졌어. 진짜 까졌어. 우와, 신기하다. 정말 대박이다. 와. 와, 기대된다. 형님, 저는 좀 쳐봐. 마늘 형이 올라오면 좀 되는 거야. 올라오면. 마늘 형이 올라오면. 올라왔어요? 아니, 토가 막혀, 막 이래. 뭔가 된 것 같아.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봐봐, 올라왔어. 오,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우와, 대박! 진짜 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역시, 이 자리 몇 주 더 가겠구만. 이거 오늘은. 어, 잘했다. 됐어. 이런 거 있으면 돌아가면서 좀 한 명씩 좀 맡겨줘요. 그래요. 같이 사는 나도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이런 거. 아니, 것들은. 본인이 연구해 오신 거 찾아온 거. 아, 그럼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요? 예. 일찍 씨도 연구 느낌이...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제작진한테 기대고 그런 거 그만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험난한 예능에 살아났겠어요. 아, 점점 조작을 노력을 해야지. 밥도 먹여달라고 좀 해. 이제 사실 제 VCR을 봐야 되는데 저 많이 걱정돼요. 형님 맨날 영화에서 칼 들고 있는 것만 봤지. 아니 상상을 하신다는 게 정말 심상한 거. 네, 아니 근데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잡수신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특별할 것까지는 없어요. 네,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뭐 어떤 집이 나오는데 이제 이사 간 집이라서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아 그럼 혹시 네. 방송에서 네. 최초 공개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박.
네. 이 집공개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떻게 주님은 쉽게 허락해 주셨나요? 허락... 네. 쉽게 허락해 주셨나요? 허락... 무슨 허락을 받아요, 제 집인데. 야~ 멋있다. 아니 근데 제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네. 주님이 수입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의는 아마 주님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 그런 거 깊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때 마트하실 때도 되게 편한 복장인데 뭐 집에 계시는 건 뭐 슈트 이런 거 입고 계시나요? 뭐. 아니 나이트가운. 와인잔 이렇게 들고. 네. 기대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하십니다. 네. 되게 궁금하다. 어? 아, 시장. 시장에서 가봤어요. 시장을 인수했어요? 시장 인수하셨어요? 이번엔 꿈이 봤어요. 딸아이한테 생일상을 한번 차려줘볼까? 멋있다. 일단 생일에는 잡채죠. 그쵸, 잡채죠, 잡채. 생일상에 빠지면 안 되는 미역국, 그리고 생선전. 그리고 딸아이가 밥보다는 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또 잔치니까 잔치국수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저게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잡채랑 생선전 이런 게? 손이 또 많이 가요. 네. 또. 저 정도는 할... 근데 사실 메뉴는 딸 생일 잔치 아니고 칠순 잔치 메뉴인 것 같아요. 잔치 국수. 잔치 한 방. 뭐야, 시식용이에요? 그 송편이에요? 떡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아니 저 정도면 식탐이야. 저 정도면 사야지. 수고하세요. 어 저렇게. 와 이쁘다. 어. 맞추러 가십니다. 소나무 소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와, 되게 맛있겠다. 그럼 먹어봐도 돼요? 네, 물 많이 주셔. 어우, 따뜻하다. 햄하고 계란말이 같아, 그쵸? 식사하러 오셨네, 식사하러. 저 계속 먹는 거 같아. 앉아도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앉아드세요. 어, 향이 너무 좋다. 술까지 확 올라오네요. 저렇게 떡을 많이 들고 먹어. 색깔별로. 한 손 가득 떡을 드시고. 진짜 정말. 조랭이 떡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랭이 떡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랭이 떡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조랭이 떡을. 젓가락으로. 아. 저렇게 하면 조랭이 떡이다.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오, 몰랐어요. 우리 꼬맹이가 생일이라 떡을 좋아해서 이거를 미역국에 넣으면 되겠다. 어, 이거 되게 이쁘다. 아, 미역국에 조랭이 떡 넣으시고요? 얼마나 기다린다. 반하는데 포장만 하면 돼요.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네, 그러세요. 포장해놓을게요. 뭐예요? 수고하세요. 또? 아니, 주문해놓고 가는 거예요. 주문하고 가시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네. 확실히 하신 거 맞죠? 아, 그럼요. 아. 아, 이 귤 20개에 3,000원이에요? 네. 어, 이거 뭐야? 20개만 사야 돼요? 뭐 지금 흥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슬슬 가격을 한번 깎아보겠다고. 시장 여러분, 제가 조만간 그 재래시장 가서 흥정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흥정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20개만 사야 돼요? 아, 그러세요? 어. 몇 개씩은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던지시는데 아 저는 답을 안 해요. 20개만. 사갈게요, 일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저런 거 진짜 못해. 네. 맞죠? 네. 뭐 깎아달라 뭐 이런 거 난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이 전통 시장들이 사실 그 썩 좋지가 않잖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뭐 깎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시장에서 좀 깎기 좀 그래요. 시장 경제 살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그래요. 웬만하면 저렇게 하시고 현금 결제하시고. 네. 맞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이고. 인기가. 아줌마에게도 아직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아, 알아봐주시면 되게 음식, 좋아하시긴 하나 봐요. 그 멘트를 기점으로 웃기 시작하세요, 항상. 잘생겼어요, 뭐. 거의 뭐, 가슴. 가슴. 본인이 얘기해. 그런 건 저희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뭐, 알겠어. 그리고, 그러니까 날 걸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맛있는데. 야, 이거 날 걸로 먹어도 괜찮네요. 네. 얘랑 다시마 쓰세요. 당면까지 쓰세요. 네.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예. 네. 재료는 그래도 다 제대로 사고 계시네요. 일단. 그럼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해야 되니까. 아, 대구전이죠? 예. 이거 동태전 그러니까. 나 이거 집에서 부쳐야 되는데. 아니, 또 꼬맹이 생일이라. 한번 해주고 싶어가지고. 저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도대체? 저 사운드, 저 웃음소리만 꺼주면 안 돼요? 어색하니까 웃으시는 거야, 어색하니까.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이거. 이 웃음 한번. 아니,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근데 웃긴 게, 네. 원래 그냥 좀 당당하게 먹으면 되는데, 계속 이유를 얘기해. 아, 딸아이 생일인데. 아이고, 핑계를 대. 아침에 안 먹었어. 맛있다. 너무 맛있네. 물어봤어, 물어봤어. 계속 찔리시는 거야. 저 이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선생님. 수고하세요. 정말 많이 먹어. 나도 잘 못하는데,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렇게 그러는 거야. 이거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시장 처음 가신 거예요? 네. 아니, 저 보시잖아요. 저 그 시장 카트, 저 기본이거든요. 아, 저, 네. 사장님, 이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니, 앞에. 여기? 여기서 사요? 아, 여기. 네. 수고하세요. 가방집. 그렇죠, 그렇죠. 빨간색. 이야. 요즘 또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저 얘 하나 살게요. 야, 그래, 얘 정말 좋은데요? 아, 빨간색 좋아하시나 봐요. 나 블랙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나이 들수록 빨간 게 좋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빨간 게 좋아요. 저 원래 좋아했어요, 빨간색. 아, 그래? 와, 지금 자켓이랑 저 가방이랑 해서 태극기네요. 아이고, 네. 아, 이게 원래 용도가 이런 거예요? 네네. 아. 시장 카트라고 해가지고. 시장 카트라고 해가지고.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예, 네,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니, 가승우님이, 아니, 가승우님이 시장 카트를 끌다니. 시장 카트를 끌다니. 진짜, 진짜. 와. 산타로보지요, 산타로보지. 아니 꼭 굳이 저렇게 워킹을. 너무 잘 찍어주세요. 아, 어우 또 자. 자세, 어우 야. 야. 먹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동네 형이야, 저 정도 수준은 이제. 네. 자, 어우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거.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야, 진짜 맛있다. 멋있다. 너무 맛있다. 네. 어우. 아니, 무거워서 어떻게 된 거지? 할 수 없죠, 뭐. 어우, 진짜 무겁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제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성으로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전투적으로 요리에 임해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으시던데. 네.
좀 미리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 전날 가서 아주머니들한테 부탁했어요. 내일 올 건데 네. 오늘 좀 환영 좀 해달라고. 아는 척 좀 해주고 회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어나가는 건데. 그거는 진짜 공감이 딱 되더라고요. 시장이 사실 저도 이제 망우리 출신인데 네. MUR이라고 망우리 면목동. 그쪽에 우림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아가지고 거기 초입부터 끝날 때까지 엄마 친구들, 엄마 언니, 엄마 동생 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에게 왔네 하면서 순대도 이렇게 잘라준 게 아니라 여기 손 이만큼씩 툭 끊어가지고 계속 먹방인 거 시장 가는 길에 떡도 아이고 이놈 많이 컸네 하나 먹어라 딱 주고 그러니까 이게 딱 공감되었어요 진짜 시장은 가는 길 계속 곱창 마지막 곱창 순댓국 이런 것까지 쓱 훑고 나오면 120kg 찍습니다. 아니 문세윤 씨는 망우리 시장이 키웠네. MUR이에요. MUR. 예, 망우리.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전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웃는다는 게. 근데 오늘은 네. 제 아내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온다. 오! 하시시. 최초네. 이동호사를 봉태도 1년 약속 받네. 라이프 1년 약속 받아. 야, 기대되네. Every day it's getting closer. 야, 고민한다. 저런 거 설정 아닌가요? 이런 거. 느낌 있어, 근데. 아니, 지금 갈 데 없어서 저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고민 끝에 발걸음을. 어? 정육점 아니에요? 아, 그때 나왔던 정육점. 오, 맞네요. 뭐 아, 저번주에 나왔었거든요. 아, 이거 저기가 고기가 좋아서. 사골. 사골이요? 사골. 아, 우적, 우적. 사골을 한다고요? 아, 저거 쉽지 않은 건데. 저랑 제 아내가 요즘에 몸이 좀 허하고 살이 많이 빠졌고 애가 자라니까 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고를 끓일 생각이고요. 아내보다는 본인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이. 1kg 더 해야 돼. 보통 한 2kg 정도 이상 하시면 아, 그래. 그리고 공급이 나오죠. 여기 한 2kg 정도 되고 여기 한 3kg 정도. 식구 안 많잖아요. 네. 그럼 좀 자기가 이제 한 2kg 정도 해야 돼. 그리고 5명 올릴 거 5명 올리실 건 양지하고 사태거든요. 아, 가격 아, 이것도 고민되죠. 양지가 좀 비싸죠. 양지가 좀 비싸요. 차이가 5,200원 6,500원 그럽다. 많이 안 하실 거면 양지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양지가 좀 더 맛있죠. 더 고소하죠. 그렇죠. 양지로 양지 생각보다 많지만 그런 것도 주니까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당근이면 뭐 향만 날 건가요? 아 그리고 제가 경제권이 저한테 없어서 저렇게 돈 쓸 때 아~ 네, 고민을 많이 해요. 아, 뼈주는 거, 요거 단골이란 뜻이에요. 그죠. 네. 예. 아, 저도 자주 가요? 네네네. 아. 아니, 저번주에 봉죽으로 한번 감동을 주시더니 또 이번엔 봉국으로 또 한 번. 봉국이네. 어? 아. 저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방법인데 뼈와 잔뼈를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팔팔팔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럼 핏물도 빠지고 불순물이 빠지거든요. 그럼 뭐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그렇게 한번 끓여서 버리고, 아, 끓여서 버리고. 네, 끓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양소 빠져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오래 끓이지 않고 살짝 아이고. 끓여서 버리는 거. 만약에 저기 돼지고기면 이제 된장도 그렇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요리 또 해보셔가지고. 우리 고수. 하긴 이게 공부 기간 많으시니까. 공부 기간 많으시니까. 어? 뭐 하는 거야? 실을 왜 꺼내요? 진짜로 저거까 잔단 말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저렇게 하거든요. 삼계탕 할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면실로 고기 모양을 잡으세요.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실로 단단하게 묶어서
모양을 잡아서 삶으면은 예쁜 모양으로 삶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저 면실은 저거 꼭 면실이어야 돼요. 면실. 예, 한복이라고? 예, 한복집 가면 있거든요. 예. 어, 버려? 이거 이제 첫 번째 끓인 거니까 힘으로 이제 기름하고 버려야죠. 버려야 돼. 20분간. 네. 저렇게 떠 있고. 네. 민세훈 씨가 보기에 좀 아깝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살릴 수 있을까 살려야 되는데. 네. 근데 진짜 사고를 한번 굽는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손이 진짜 많이 맞아요. 가요. 그리고 계속 지켜봐야 돼요. 네. 아, 뭐 손을 떠도 씻는 거예요? 네네네.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고기 살 때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고기 살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양지랑 사태가 사실은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삶으면은 사실 육질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거 먹을 때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경제권이 저한테 없어요. 제 아내한테 있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카드 긁으면 아내한테 문자 띵동 가고 그러면 다 가죠.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제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아, 비상금도 없어요? 네, 핸드폰 비포함 30만 원. 핸드폰 비포함 30만 원이면? 비포함 30이라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예능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통장이 있어요.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통장이 있어요. 제방지. 이 양말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야, 그거 하면 돼. 아, 진짜 하는 거야. 지금 제방지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하면 돼. 아, 진짜 하는 거야. 지금 제방지 얘기하는 거야. 양말아, 진짜. 아니, 야, 이거 정말 편지. 정말. 아, 진짜. 나 20분 정도 숨기고 있었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 와이프는 제방지 자신을 몰라. 아, 큰일 났다, 형님. 그러니까. 가족 파괴범이야. 그러니까 저는. 30만 원이에요. 네. 아, 그렇죠. 아, 결혼 생활 하신 제일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죠. 용돈 얼마 받아요? 용돈은 안 받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어떤 프로테이지 받습니까? 프로테이지 네,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9대 1입니다. 와이프가 되고. 아, 그래요? 아, 100원 벌어가면 90원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제방비는 어떻게 하세요? 제방비는? 제방비 나와요? 아, 남자들이 이렇구나, 정말. 저 사골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18년 동안 사골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와이프가 한 번도 안 끓여줘. 그래서 왜?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 야, 나 사골 좀 먹고 싶은데 요즘 날씨도 차가워지고 이러면 뼈에 바람도 막 그쵸. 들어가고. 구멍 뚫린 것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벌다 보면 그런 게 있을까봐. 뼈가 시리고. 그래서 뼈가, 일단 뼈를 먹자. 그래서 사골 좀 끓여달라 그러면은 냄비가 없다는 거야. 사골 냄비 끓일 냄비가 큰 통. 큰 통 필요하죠. 찐 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 사면 되지. 아, 제방료 받은 걸로 좀 사요. 제방은 있어요. 제방은 있는데. 지금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네? 아, 제방성 출연료. 예, 네, 그거 받으신 걸로 좀 사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 아나운서 분들은 되게 있으시나 보다. 물론 또, 야, 아나운서 분들은 좋으세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뭐, 확인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직 다 공개가 안 돼. 메인 MC의 가정을 한번 아니,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제작진의 농간이에요. 자, 아니 봉생을 시간 준비됐네. 뒤에다가 저를 왜 붙여놨어요 이거? 이거랑 이제 지금 너무 급비교든지 아시겠잖아요. 감동 받고 비교되라고. 이제 재미 봐야죠. 네. 일단 감성 보고 허당 볼게요. 예, 예. 아, 저는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일단 보여주세요. 시간 스탑. 아, 진짜 갑니다 이제. 방송 최초. 야, 적은 물 사시는구나. 야, 나 송도 가서 저거 봤어요, 저거. 방송 최초. 아, 송도. 아,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거창하게. 아, 역시 클래식해요. 주방이 주방이 아주 클래식하고 멋지네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렇게 착착 찾으시는데
있다고 하셨는데 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돼요. 아, 정이 안 됐어요. 저 인근 모델하우스 이런 데 찍으신 거 아니죠? 아니. 정말 댁 맞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조랭이 떡을 직접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박. 실력보다 정성이니까.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아까도 배웠으니까. 아, 가래떡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어, 세상에. 왜 끊어? 저건 조랭이가 아니잖아요. 저 그냥 떡볶이 떡 아닌 거. 아, 저 젓가락이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아니, 끊으면 안 되죠. 눈사람 모양으로 그래. 이렇게. 경고? 살살 돌려만 주면 눈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이 돼요. 가운데 살살 가운데 살살. 야 이거 신기하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좋았을 것 같아. 색도 여러 가지. 아, 그럼요. 아, 근데 저거 너무 예쁘다. 저 색깔 저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미역국이 또 저렇게 들어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 너무 충분하죠. 뭐. 충분하죠. 네. 예쁘다, 예쁘다. 그럼 아, 좀 빡빡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 아니, 아직 안 풀려진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어? 바로? 뭐야? 순서가 틀린 게 먼저 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역이랑 같이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 네. 그럼요. 핏물도 빼야 되고. 이봐, 양조간장이었어. 국간장 아니에요, 그거? 국간장 아니었나요? 괜찮던데? 그것도 어쨌든 그 생일에서 중요한 건 미역이잖아요, 미역. 충분할 것 같아요. 양조간장이랑 차이가 있나요? 네. 아니, 간장 이름이 엄청 많아요. 조선간장, 국간장, 국간장을 뭐 양조간장. 뭐 다 다르죠. 색이 좀 맑았어요. 아니, 제가 먹던 미역국 색은 아니었어요. 적어놓으셨나 보다, 레시피를. 네, 레시피를 적어놨어요, 제가. 아, 그 전날. 누구한테 들어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아, 또. 진짜요? 어? 아. 아, 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아, 저 본 거예요? 아, 저렇게 아, 만들고 싶었다. 나 아, 깜짝 놀랐죠. 방금 놀랐어. 참 문제 많네요. 방금 미리 물에 불려가지고 미역처럼 네. 물에 불려서 이게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이제 담그는 거죠. 오. 아 근데 저걸 지금 뜨거운 물에 그냥 바로 삶아 버리시네. 그때 저렇게 해서 한번 먹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때 괜찮았었는데 평상시에 뭘 드시는 거예요? 저 괜찮았는데. 아니 근데 인터넷 다 뒤져서 레시피 네. 다 찾으셨다면서요? 다 찾았어요. 당면 맞아. 불리는 거 그거 모르셨어요? 그 사람은 안 불렸나 봐요. 그 레시피 모르는 사람은. 아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생략. 그걸 레시피에는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 누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갈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당연히 핏물 빼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안 올려놓은 거예요. 핏물 안 빼고 한번 갈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어디를 참고를 하시길래.
이거 이거 쓸까요 잘? 덜 된 것 같은데? 철사가 된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 어떻게? 아니 저대로 먹으면 저 아이 생일날 이 나갈 수 있어요. 무조건 나가죠. 이건 저 상태는 횟집 가면 회 올려놓을 때 그 쓰는 거. 그걸로 이용해. 회 밑에, 회 밑에 깐거. 저건 먹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건 튀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엄마들이 이거는 먹는 거 아니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어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저 상태에서 익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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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도 익을 수 있다. 저 상태에서 볶는 거예요. 지금 볶는 거예요? 볶아야 되는 거야. 잠깐만. 하나씩. 지금 버무려 놓기만 하신 건가 봐요. 미역국까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야, 이런 표현 웬만하면 쓰기 싫었는데 잡채는 잡쳤나요? 어떻게 되나요? 잡친 거죠. 네, 잡쳤어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응용도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전공이 다르다고 해서. 일반적인 레시피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어, 탔어, 안 돼. 지금 탔어. 먹을 때 몰랐어요. 아하. 저거 따로따로 저거 볶고 한꺼번에 섞어야 되는데. 저기서 숙도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살려요? 심폐소생, 심폐소생. 아, 심폐소생. 내가 봤어? 내가 봤을 때 냄비를 포기해야 돼, 지금. 아우. 설마 저거 칼 들고 간 거. 설마 아니죠? 어떡해! 어떡해! 아, 지금 이발하는 건가요? 잡채 커트를 알아요? 아니 잡채가 샵에 다니는지 몰랐네. 야, 이게 뭡니까? 아니 난 잡채 하는데 가위질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니 나중에 저거 수초 쳐주셨네. 나중에 파마도 해주시죠. 왜 저도 좀 잘라주세요. 아니, 제가 솔직히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저 이후 상황을 보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 보고 보고 싶어 안 되신 저 상황이요? 제작진에서 그런데 저 이후 상황이 어때요? 한 두샷 여기서 끝. 아니 근데 잡채를 만드는 것도 약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삶아서 나중에 뭐 간 살짝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볶은 야채들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리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당면을 불린 다음에 그 간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기름 이렇게 좀 약간 끓여요. 걔를 좀 그래서 약간 살짝 끓어오를 때 삶은 당면을 거기다 먼저 넣어요. 네. 그래서 걔를 코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느낌이었거든요. 또 그 느낌이에요. 아니, 전혀 다르더만. 아니 레시피가 그 레시피예요. 코팅하는 레시피. 아니 근데 코팅이 아니라 커팅이었거든요. 코팅이 아니라 커팅이었거든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코팅이 아니라 커팅이었어요. 어, 탔어, 안 돼. 아니, 근데 저 냄비가 누가 해도 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얘기들 좀 해주세요.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볶음 냄비하기 굉장히 네, 어려운 냄비. 어려운 냄비예요. 네. 됐어. 채소 들어가고요. 오, 그렇게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렇다니까 저렇게 익혀도 돼요. 괜찮으니까요. 이제 슬슬 모양은 나오네요. 아이, 그럼요. 근데 잡채를 누가 여기다 넣어요? 아, 인상이 안 좋네요. 인상이. 지금
지금 레시피 다시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고기랑 야채랑 같이 볶은 다음에 합류시키는 거였구나. 어떡하지? 아니 근데 지금 당면 양이요. 네. 반으로 훅 줄었어요. 그치. 지금. 아 이거 붙어 있는 거 그냥 반이 다 붙어 있으니까. 수출 많이 참했어요. 당면 수출 엄청 참해가지고 네. 양이 훅 줄었어요. 이 세상에 맛있는 잡채만 있는 건 아니다. 맛은 없더라도 아빠의 정성을 생각하면 맛있게 먹지 않을까. 대구전. 아, 대구전 들어가나요? 아, 대구전도 어려운데. 소금물에 소금 물에? 왜 담궈 놓는 거죠? 물에 담궈 놓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매운탕을 끓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달걀도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네. 다 터지면서 까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 손을 까면서 손에 넣었잖아요. 오 냄새 좋아. 저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우 좋아. 저희는 괜찮죠. 아 그냥 비주얼은 예. 아이고, 멈췄다. 그러니까 저거 할 때 아우, 다 탔어. 원래 저런 전할 때 기름을 충분히 넣어야 돼요. 그래서 튀기듯이 해야 돼요. 기름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진짜 안 넣으면 다 타거든요. 네. 어? 아이고,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비빈다 이제 비벼. 아이고야. 아, 어떡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게 뭐지?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새로운 요리가 나왔네요. 아이, 참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걸 어떻게 살리지, 내가? 응? 어? 왜요? 왜요? 왜? 진짜 맛있다. 가만 있어봐. 저게 이상해요. 이상해. 맛이 없어야 되는데. 봤어요. 이렇게 먹여야겠는데. 괜찮네. 근데 약간 그럴듯한데요? 괜찮다니까. 아니, 맛있지 그래도 그쵸. 네. 어, 탁수가 안 돼. 생일에는 또 국수도 잔치국수. 아, 잔치국수. 아, 저것도 참. 아. 요거라도 하나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저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냄비가 없을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귀철이 누구 하나에 큰일 났네요. 일단 네. 냄비 두 개는 좀 못 쓰거든요, 지금. 예? 냄비랑 냄비를 다 꺼냈어요, 지금. 이거 다 나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뭐를 왜 저렇게 왜 샀죠? 야, 저 정도면 살림 3년 차 그러셨잖아요. 거의 3분 차야, 지금. 아니, 제가 살림 3분 하셨어요. 메뉴를 잘못 골랐어요, 메뉴. 이 국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국수 어렵습니다. 국수 어려워요. 많이 갑니다. 아. 껍질만 벗기는데 크기가 달라졌어. 아구야. 얇게 썰어야 된대. 되게 얇게 썰은 거예요? 네, 썰었습니다. 아, 육수 내려고. 육수. 아. 정말 육수를 잘 치고 싶어. 말한 줄 알았어요, 지금. 다시마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다시마 좋은 거니까.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는데. 어우, 됐어.
그래도 다시마를 많이 넣어서 뭐 맛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시원하긴 할 거예요. 목까지 넣어갖고. 그렇죠. 그죠. 왜 다 동정받는 느낌이에요, 저. 아, 그리고 뭐 야채랑, 예. 이번엔 안 태우고 잘 든 것 같은데? 됐어. 이게 그 봉태규 씨 거 다음이라서 저렇게 보이는 거죠? 저것만 따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아, 잠깐만. 뭐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디저트인데요. 제주도 네. 계시는 분들이 겨울에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귤을 구워서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도도 높아지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디저트는 구색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해봤어요.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오, 몰랐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 그래도 국수 삶을 때 찬물 이렇게 넣는 건 또 보셨었나 봐요? 저 정도는 알죠. 그 정도는 아세요? 그 정도는 알죠. 아, 중간중간 찬물을 넣어줘요? 그럼요. 아예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찬물에 해야지. 넘치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국수는. 빠는 과정. 아,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비주얼이. 아, 진짜 근데 원래 저런 거예요? 원래 비주얼이 저래요, 네. 이거 진짜 저 오해받는 거 싫어요. 잔치국수 하나 던졌습니다. 잔치국수는 정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잘 됐고. 그 면은 이게 당면은 먹을만 해. 아, 이러면 되겠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야채는 여유껏 쓰면 되죠, 뭐. 그렇죠. 어? 뭐라고? 야채는 여유껏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잡채죠. 잡채 뭐. 면 살려서 그렇게 넣는다. 그럼 저게 잡채죠. 아, 그렇지. 미역국은 어때요? 너무 훌륭했어요. 훌륭했어요. 일단. 저렇게 다 구색을 맞춰놓으면 괜찮아요, 또. 국물이 근데. 국물이 이렇게 없어. 미역찜이 미역 전골입니까? 찌개, 찌개. 어? 미역찌개?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국물이 나오지? 자. 신기하다. 미역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미역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자, 어때요? 보기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럴듯하네요. 확실히. 좀 정성이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인증샷을 또 남겨줘야죠. 미션 성공. 어?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성공입니까? 저 정도면 저는. 김승우에게 딸의 생일상이란 끝나지 않은 도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네. 네. 삐지겠구나. 아, 참,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아. 박수 받으면서 좀 민망하긴 네. 하네요. 네. 저희가 네. 박수 쳐줬으니까 저희한테 너털어서 한번 날려주세요. 이럴 때 웃으시는구나. 약간 중독성 있어, 진짜. 아, 진짜. 속이 시원해요. 봉태규 씨 다음에 제 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 뭐. 봉태규 씨는 사실 인간계보다는 약간 신기해. 그죠. 그러니까 좀 부담하지 마시고, 네. 오히려 또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맞아요. 저 진짜 제작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김일중 씨 거랑 붙여주세요. 김일중 씨 거랑 붙여주세요. 아니, 뭐 저랑 붙으면 뭐. 제가 만만해요, 동네 평균보다. 김일중 씨랑 붙으면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제가 평균인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네. 깔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김일중 씨 하나예요. 오해하시나 본데 제가 밑바닥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들 그 생일상에 대한 추억들은 하나, 둘, 셋. 결혼하고 처음 만난 생일상.
일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삐져갖고 제가 아내한테 됐으니까 생일상 차리지 말라고. 네. 근데 그러면 저희 아내는 정말 안 차리거든요. 안 차리지. 차리지 말라고 하지. 왜냐면 말라는데 차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장도 다 와오고 그랬는데 그 별거 아닌 걸로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또. 그래서 이러고 꿍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청소기? 청소기? 무선 청소기? 근데 이거를 부르짖었는데 아내가 청소기 있는데 뭐하러 가냐. 부르짖었어요? 왜냐면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 SNS 보면 그 인증까지 했어요. 너무 좋아갖고. 아니, 그게 아니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쇼윈도야. 이 정도는 쇼윈도. 아니, 이건 좀 쇼윈도인데요. 아니, 살림 좀 못해도 꿍하지 않은 남자가 좋아요. 그죠? 아,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막 완전 다 사가지고 왔는데 꿍해가지고 살림상 안 받아 이랬다면서요. 아, 근데 살림은 잘하지만 어쩌 좀 낙폭함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고기가 조금. 좀 내려가네요, 이미. 진짜. 생일상 뭐 생일 때는 뭐 어떻게 식사해요? 아 저희 집은 생일상을 안 차리고 밖에 나가서 먹어요. 외식? 외식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생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날만큼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진짜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네. 근데 와이프가 생일상이잖아요. 못 먹어 맛이 없어. 못 먹어 맛이 없어. 어떻게 그런 방법을 그날 하루만큼은 제발 좀 맛있는 걸 먹자 해서 애들도 다 나가는 걸 좋아해. 어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네. 정말 그 주방장님들이 해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하죠? 그렇죠. 가족까지 이렇게 희생을. 아니, 일이 그렇게 급하세요? 왜냐면 내일이 네? 마지막 드라마 촬영이야. 이따가 나 장문도 할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내일 드라마 마지막 촬영이라니까. 야, 이렇게 정말 이 가족 파리 방송 정말. 네? 저희 집은 생일상 항상 밖에서 먹는 걸로. 맛있는 걸로. 네. 저는 조금 입맛이 안 맞아도 정성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세뇌하면서 먹습니다. 아, 와이프가 이제 솔직히 요리를 뭐 셰프처럼 잘, 엄마처럼 잘하진 못하잖아요. 어머니처럼. 그래서 3년, 4년째 됐는데 그걸 엄마 생일상 그대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해준 거예요. 아,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동이겠는데. 그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엄마랑 와이프가 합쳐지면 그런 큰 감동. 아니, 나 절대 세웅 씨 말 들어보니까 나 저도 반성이 되는 게 맛이 아니, 없어. 그 잠깐 맛이 없어. 아니, 약간 방송물에 충분히 나왔습니다. 아까 쓰면 돼요. 우선 하나 정했으면 그냥 쭉 가세요. 예, 그냥 그걸로. 죄송합니다. 가세요. 감동 안 해도 돼요. 예. 아, 예. 저도 이렇게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있잖아요. 네. 여전히 엄마라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있잖아요. 아, 편하게 엄마죠, 엄마. 어머니보다는 엄마가 더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달라붙어. 대신 그저 아빠라고 그러진 않죠? 아빠는 좀 그렇다. 나도 엄마라고 그러는데 아빠는 좀 그래요. 그 저희 어머니는 그 양배추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잘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채 가지고 된장 조림 막 이런 거 되게 잘하셨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집사람이 그걸 해놨어요. 엄마한테 레시피 그대로 받아가지고. 맞아.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어머니가 해주신 그것과 아내가 해준 그것이 구별이 안 돼. 만나죠. 딱 만나죠. 어느 선에서. 아, 그때는 진짜 감동이죠. 네, 어머니 뭐 음식 솜씨 얘기하면 실은 도시락 싸기가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도 저 도시락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냥 거의 고기 반찬. 아, 최고죠. 진짜. 아, 최고죠. 그냥 고기도 아니고 무슨 탕수육. 탕수육도 막 칠리 탕수육 같은 거. 예, 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열면 그냥 막 후두둑 막 없어지니까. 금수저시네요. 제대로 금수저네요. 어머니가 신경을 많이 써줄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어머니께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영남편지 한번 띄우세요. 아니, 그 실제로 진짜 늘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어머니께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정말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침잠 좀 뺏어. 어머니한테 영상편지 좀 띄우세요. 우리 엄마 왜? 저번에 아까 우리 엄마 왜? 추측하라고 해야 돼. 그래요.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저 힘들게 도시락도 싸주시고 아침 잘 먹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쨌든 잘 여기 영혼이 없어요. 아니, 없네. 근데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 건강식으로 바뀌셨어요. 간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하죠. 오랜만에 집에 찾아가면 또 아우 우리 아들 왔구나 그러면서 막 이제 음식을 해주시는데 다 싱거워. 무슨 음식 사이에요? 엄마한테 그러면 협박 영상을 한번. 음식 제대로 하시러. 정문 댁으로 넘어갔구만. 시간도 한참 지났네. 너무 오래 걸려.
같습니다, 차.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배 보자기에 쌓아서 고기를 식혀야지 고기를 예쁘게 썰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잡혀서. 오, 제대로 보자기. 제대로 네. 하시네요. 배 보자기에 쌓아서 배보자기도 식혀야 되는 거. 태출근인가요? 여기도 이발하네. 저 정도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어깨 넘어 배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 아, 그렇지. 걷어내나요? 불순물들. 네, 걷어내야죠. 오. 궁중요리 만드는 것 같네요. 뭐, 예, 봉장금이네 정말. 봉장금이야, 봉장금. 예. 아,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 왜요? 저 와중에 무슨 여유를 찾고 쉬지도 않아. 여보세요? 오, 아내분하고. 한 5시? 중간중간 보고하는 거예요? 네네. 보고해달라고. 그러면 저녁을 해놓고 있을게. 저녁을 해놓고 있을게. 저게 지금 남자 할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저녁을 해놓고 있을게. 아니, 왜요? 남자가 지금 남자가 저녁을 해놓고 있을게요. 방금 되게 위험한 걸 하셨어요. 아니 왜 그래요? 나한테? 아 그래 난 봉태규 씨 이해해요. 봉태규 씨 이해해요. 뭐 뭐야? 아 뭐야? 진짜. 뭐 이해해요? 뭐 누구예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봉태규 아내 하시시박입니다. 예쁘다. 남편이. 저한테 밥을 진짜 자주 해주는데 정말 늘 매번 맛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보다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달라요. 약간 네. 그 감칠맛과 담백함과 이 손맛이 다른 남자들이 하는 요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냉장고에 사그랬어. 야채 들어가지 뭘 하나요? 또 다지나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제 아내가 샐러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우슬러 느낌이 나는 샐러드를 먹고 싶다 그래서 또 다져야 되네. 저 햄버거 가게 팔잖아요. 그거 사오면 되지 왜 그걸? 네? 햄버거도 먹고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아요? 1,500원인가 그래요? 야. 또. 아 근데 이게 또 해주는 게 또 맛이 다르거든요. 아, 또 써네. 아 진짜 근데 부럽다 이렇게. 아우 맵더라고요. 맵죠. 자. 그래서 마요네즈 만들고 이제 식초 됐다. 식초 들어가야지 식초. 아 근데 맛있겠어요. 저걸 미리 해놓으면 물이 좀 생길 텐데. 아 디테일 야. 맞아. 이제 올 시간 맞춰서 해놓은 거죠. 곧 이제 들어온다는 네. 얘기죠. 다음 송골호 덮밥인데 돼지고기와 계란, 오이의 이 색 조화가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 들어본다, 덮밥. 소보로 덮밥. 소보로 빵을 내가. 소보로 덮밥이라고 일본에서는 많이 하는 네, 덮밥이에요. 네. 그 요리 채널 같은 거 보고 네. 그렇게 따라서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생강을 술에 절여서 맛술 대신 쓸 수 있게. 생강술? 네, 청주를 좀 원래 넣었는데 저희는 생강술을 넣었어요. 잘한다. 야, 아, 요 사운드 좋잖아. 요 사운드 제일 좋아해. 요 사운드. 아, 사운드 좋다. 요리를 한두 번 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프로그램이랑 정말 적합하네요, 지금. 봉태규 씨.
아, 저는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하면서 진짜 좋은 게 네. 장 보거나 그러면 제작비에서 약간 보태주잖아요. 제작비에서 약간 보태주잖아요. 아이고야. 짱이야! 나는 살림남이 한 15년 했으면 좋겠어. 와, 저기야. 우와. 아니 그 아까 전에 그 당면 가위로 자른 것보다 이거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너무 나오면 이렇게 정말 이거 비교... 반칙 아닙니까 정말? 아 맛있겠다. 이게 조리면 돼요. 아,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저게 레시피가 쉬우니까 아마 집에서 따라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네. 야, 저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저거 저렇게 해서 도시락 싸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끼 먹기 되게 좋아요. 네, 도시락으로 많이 싸가는 건데. 오이예요, 가운데는? 네, 네. 진짜... 아, 저는 오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저는 오이 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금 밥 대신. 아, 진짜 양이다 정말. 아, 정말. 아, 하루 종일 써네. 끝에 거. 아니 먹어도 꼭 끝에 것만 먹어. 잘 익었다. 네, 잘 익었다. 아 형, 저 고기 먹고 회식했다는 게 전화이구나. 네. 고기 많이 먹었다고. 단단함은 살아있는데 퍽퍽하지 않고 부드러움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고 그 안에 감칠맛이 배어있는 아, 그때가 제일 맛있지. 본인이 한 거 맛있다 그러면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저거. 그쵸. 부럽네요, 진짜. 어, 저거 봐요. 아내 거는, 아내분 건 또 아내 것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네요. 다들 뭐 그러시지 않나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 어, 하다마다. 그죠. 그럼요. 그때 거 자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이쁘게? 테두리 왜 잘라요? 또 만드는 거야, 혹시? 뭐야, 지금. 아, 저건 좀 아니다. 아니, 우리 장모님 반이 왜 저래, 진짜. 네, 저건 저건 아니지 어. 않아요, 저건. 저... 빵빵 터지겠죠. 이놈 봐라, 이러면서. 이거 우리가? 아니, 아니. 이놈 봐라. 이게 뭐야? 저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 저는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 그래. 아 저기다 저거. 아 이거. 이게. 근데 귀엽다고 해줬어요. 그럼 돼요 저는. 여보 고마워. 아니 귀여움 받으려고 결혼한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아내한테 가장 사랑받고 싶을 때잖아요. 되게 좋네. 와우. 와우, 다 된 것 같은데? 와, 야, 국물 벌써... 제대로 흘렀어요. 밖에는 해가 졌어요, 벌써. 안 됐어요, 밤. 아, 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사고. 도시가스가 한 6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오는 게 낫어요, 나한테는. 아니, 이거 잘 먹는 거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아, 사오는 게 나아, 차라리. 저 또 무슨 육수 내는 거예요? 저거 이제 미소 된장국. 아 정말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예전에 한번 해줬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거든요. 저런 것도 다 팔거든요. 저 미소 하실 땐 여러분 진짜 그 두부를 조그맣게 썰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미역도 조그맣게. 야,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썰어놓은 거 보면 정말 예쁘게 다. 그래. 정성이 대단하네. 우리 집에 와서도 그래. 된장은 일본 된장 쓰신 네. 거네요. 네. 네. 집에 일본 된장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럼 너무 간을 많이 봐서 입이 조금 튀어나왔나요? 입이 조금 튀어나왔나요? 이제 하다가 악플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규 씨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칭찬받는데 저희한테는 욕 먹게 생겼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맛있겠어요. 매일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그럼요. 근데 웬만하면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하는 걸 좋아해서. 야, 저 정도 너무 예쁘다. 제대로예요, 제대로. 야, 일본 가정식이 정릉에서 완성이 됐네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어떤 음식을 해주던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성으로 딱 너무 그것도 예쁘게 차려놔서 진짜 기분 좋았어요. 남편은 몇 점짜리? 점수로 따질 수 없습니다.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솔직하게 형수님, 솔직하게, 솔직하게. 만점. 어? 아. 아쉽습니다. 이것도 아쉬워요. 공택이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또. 아, 야. 야. 아, 잘 갔어요. 잘 갔습니다. 아, 인정해요. 아, 인정해야겠네요. 인정해야겠네요. 아내한테 저 정도로 해주셨으면, 혹시 네. 어머니한테 저렇게 해주신 적 있어요, 혹시? 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진짜 봐요. 네. 제 사연이 있어요. 저희 집이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뒷돈 없어요. 그래서 소원할 때부터 돈을 벌어서 친구들 때보다 꽤 오랜 동안 이제 배우를 하면서 집에 집 갖고 연습할 때부터 못 해드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다 저보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머니한테는 아직까지 아직도 약간 갑자기 아니, 안티가 근데, 수백만 그러니까. 아 근데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예, 네, 해드려. 세윤이 씨, 아유, 진짜 감정 정리하고 세윤아, 감정 정리하고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이렇게 사드리고 어떻게? 아니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시면 섭섭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 결혼하고 나서 사람 됐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아내분과 이렇게 함께 사는데 남편이 항상 일을 하고 가정일을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분명히 며느리 욕먹이는 일이거든요. 아니야.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근데 진짜 뭐 만나면 시켜준다고. 몇 시간씩 주방에서 맨날 불 앞에서 우리 아들이 이러려고 근데... 결혼을 했나? 뭐 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네. 어머니는 제 이런 과거의 모습을 아니까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걱정. 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제 아내 SNS에도 보면 있어요, 그게. 저희 누나가 남긴 댓글이. 아, 뭐예요? 얘네 버리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게 저렇게 잘하는 게 도망가지 말라고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아내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 근데. 아, 근데. 같이 뭐 작품 한 적 있다면서요, 문세윤 씨하고. 배우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우리 또 개그맨분이랑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 드라마요? 아, 그럼요. 저도 개배우예요. 그러니까. 전 못 봤거든요. 아, 진짜요? 또 몇 년 전이에요. 아, 심지어 깊숙이도 넣어놓으셨네. 아니, 모니터 같은 거 좀 이용하실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보기가. 아, 뭐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대장장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저기 한 12kg짜리 어우야. 그러니까 손목이 다 날 뻔했어. 이걸 들고 계속 안 무겁게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아, 이거. 아 12kg는 좀. 네, 저거만 먹은 거예요. 이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잘 안 됐죠. 아니, 괜찮아 보이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근데 배우분들이랑 워낙 친해진 거예요. 진짜로 다 송유리 씨랑 친해요? 너무 송유리 씨 친하죠. 유리 누나랑 저는 뭐. 유리 누나. 사실은 저는 그 송도댁 형님, 네. 김성형님하고 사실 또 인연이 있어요. 아, 언제부터요?
형님. 네. 왜 기억 안 나세요? 왜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연기를 해요. 연기하셔가지고. 뭐 알고 있다. 기억 안 나세요. 처음 뵀던 게 1991년도에. 어, 그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군의 아들 2. 네. 오, 네. 오, 그래요. 맞아요. 나오셨었죠. 네. 아, 무슨 역할로? 저는 그 하야시파. 일본패 쪽에. 진호 와카이슈. 저런 인상들이 그때 당시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저런 인상이 뭐예요? 저런 인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잘못하셨네요. 이것들이 참 이상한 게 이런 장군 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주먹패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건달 쪽의 영화를 하면은 배우들이 어느 순간에 다 조직화되어 있고 건달화되어 있어요. 기사실수가 영화 장르에 따라서 딱 굉장히 그렇게 분위기가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어둠속에 딱 걸어와요 저한테. 김희승 형님 너 좀 보잰다. 딱 이러는 거 대사처럼. 반해 반해. 그래서 갔어요. 둘이 어떻게 같이 갔는데 어둠 속에 웬 이렇게 장작불인가 그런 게 좀 불타오르고 있고 그 송국대 형님 딱 중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출연한 배우들이 양옆에 쫙 도열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설정도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왜냐면 그때 송국대 형님 맡았던 역할이. 거지처럼 살고 있던 김도환을 자기 종로파에다 끌어들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님을 그 영화에서 최고였던 거야. 너무너무 골치 아파, 해, 딸. 어서 와라, 해. 네가 우리 애들 뺐어? 너 내 밑에 있을 생각 없어? 딱 봤는데 송현님이 딱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네가 철민이냐? 아, 예. 너 웃긴다며. 김민이 얘기 좀 해봐. 이러는 게 갑자기 너무 기억나요? 아유, 말도 안 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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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웃겨버리죠. 아니, 근데 갑자기 당황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유행했던 걸로 뭐 해가지고 뭐 하나 얘기를 했어. 저 형님이 팡! 내서 막 정말 재밌다고 막 웃으시는 거야. 나한테 딱 말씀하시더라고. 야, 철민아, 너 앞으로 자주 보자. 딱 그러시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말 근데 그때가 우리가 21살 때. 아니, 그러니까 웃겨. 근데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승우 우리 한 살 차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 한 살 차이 차입니다. 근데 영화상 서열상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 장군이 아니면서. 어, 헤어 때. 조용한 동네죠. 아, 저거 설정이죠. 아, 또라. 네, 안녕하세요. 아, 결혼 18년 차. 아이고, 살림 28년 차 배우 이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제 소재예요. 아, 너무 귀여워. 제 소재예요. 아, 소재예요. 소재예요. 저기 아니, 옷이 아니에요. 옷방에 책이 있는 거예요? 소재에 옷이 있는 거예요. 두드렸다가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데. 이게 원래 서재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헷갈리시네요. 네, 오늘 할 살림은 서재 겸 옷방 정리입니다. 아, 옷방 정리. 저것도 좀 골치 아프죠. 저거 하루 종일 걸려요. 시작하면. 옷방은 정말 하루 종일 걸려요, 진짜. 안 되겠다. 작업복을 입고 와야겠다. 명을 따버릴 기다. 아니 진짜 아까 태규 씨랑 왜 이렇게 화면을 틀려? 동생들 시켜서 정리하라 그럴 것 같아. 아니 뭐야? 정말 뭐야? 아니 저거 뭐야? 너무 이미지 세탁하신다. 수면 잠옷을 너무 좋아하고요. 핑크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 핑크색을 보면은 소녀 소녀적인 어떤 감성이 또 되살아나서. 양말 양말
빨리들 제 옷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저 잠옷을 좋아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사실은 네. 제가 첫째 딸을 낳고 네. 둘째 늦둥이를 12년 만에 낳았어요. 띠동갑으로. 네, 완전 띠동갑인데 그때부터 이게 좀 안고 싶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애가 안았을 때 엄마 품처럼 느껴질 수 있는 옷들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쳐다보던 중에 저 극세사 잠옷이 있는 거예요. 아, 좋죠. 애들이 보들보들해. 아~ 입어보니까 진짜 부드러워요. 자고 들어가자. 옷들을 계절별로. 아우, 저거 시작하는 순간 일이 커져요. 아, 예, 커지고 저도 후회했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거 멈추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와이프 옷을 좀 버려야 되는데. 어? 왜요? 와이프 옷을 버린다고요? 무시하게 손대면 안 되는데. 저기 다 옷이 와이프 옷이에요? 옷방에 가도 90%는 와이프 옷이야. 내가 와이프보다 먼저 옷방 정리를 해서 와이프가 아닌 옷을 좀 버려서 핑크색의 그 러브리한 그 수면 잠옷과 양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반짝이 옷들은. 와, 진짜 이 크리스마스 추리네. 응? 크리스마스 트리야.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거. 내가 좋아하세요? 위험한데요. 왜? 어머. 아, 저한테 누가 보면 좀 길었어. 내가 입고 면 좋은데. 이게 뭐야? 이거 똑같아. 잘 모르는데. 아, 정말. 자. 생각보다요. 저도 핑크 좋아합니다. 아내분의 옷이 굉장히 많네요.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기까지 쉬워. 이제 정리하려면 이제. 그럼요. 네. 버릴 건 버리고 입을 건 입자. 표범도 아니고 버려. 저 안 물어보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옷들이 네. 거의 10년 이상 안 입었던 옷이에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분 성격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쉽게 버리고 그런 성격이 아니시구나. 내 거는 쉽게 잘 버리는데 자기 거는 쉽게 잘 안 버려. 이거 뭐 양탄자야, 뭐야? 식탁 보냐? 무슨 장미꽃을 차 마실 때 깔아놓으면 되겠네, 그거. 응? 저 꽃무늬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의상을 고르시는 취향이 아니, 진짜 좀 독특하시긴 한 것 같네요. 독특해요, 약간 노멀한 옷은 많이 없네요. 안 좋아요, 노멀한 거. 무대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옷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요. 그러니까 비싼 옷도 아니야. 빈티지 옷들이라든가 구제품을 파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취미 맞는 옷을 골라서 사오는 게 취미인데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와이프 옷의 하이라이트. 이거 버리면 난리 나겠지. 갈치도 아니고, 이런 거 같은데. 야, 저거는 소화하기 쉽지 않은 거 같아. 저런 걸 산다고. 진짜 갈치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응원단에서 쓰는 거 아니야? 난 진짜 가끔 우리 와이프가 나 없을 때 뭐 하는지 궁금해. 이거 뭐야, 이거. 잠옷인가요? 뭐 할 때 입는 옷인가? 이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18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와이프가 고민이 지금 처음이네. 계속 주절주절 계속 뭐라고 계속 불만이 많아. 근데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 옷은 돌렸고 전부 다 와이프 옷이네, 이거. 응? 저 책장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좁은데? 저거 언젠간 책을 뚫어 놓을 거예요, 저. 조금 더 추워지면 입어도 저런 거는 뭐 유행 안 하고. 제 옷이에요. 아, 이거는 제 수면장 버리면 안 되지. 이건 더 추워지면 입을 거니까. 야, 이 청자켓도 내가 5년 전에 공연할 때 입었던 건데, 이거. 오. 이건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자, 안 입어도. 야, 청바지 이것도 진짜 오래된 청바지인데. 버려 말아, 이거. 아니야, 유행을 돌고 도는 거니까. 응? 일단 놔두자.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진짜 안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옷을 접어서 놓잖아요. 네. 우선 꺼내기가 힘들어서 안 입는 옷들은 그 계속 냅둬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접기 쉬운 것만 계속 네. 입게 되고. 저렇게 산더미로 버려요, 이제? 근데 저렇게 함부로 버려도 돼요? 걸렸어. 저 기분 알죠? 와. 오! 오! 그 본인 청바지예요? 야, 청바지죠. 야, 마우스. 와, 저 진짜. 야, 본인 저 기분 알죠? 돈 돈인 거 아니야? 어? 갑자기 뒤적뒤적. 근데 저 뒤적뒤적. 아, 예. 비닐봉지 나오면 폐물이 나와야 되는데. 폐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사하면서 정신없을 때 잊어버릴까봐 자기가 잘 챙겨 하고 줬어요, 그거를. 그게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어딘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결혼 반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애기 돌잔치 반지 이런 거. 아, 그쵸. 좀 모아놓죠. 아이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는데. 뭐.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서울 올랐을 때 금목걸이를 하나 해주셨어요. 없는 돈에. 그래서 혹시 네가 서울 살면서 아, 급할 때 이거를 팔아서 그 목걸이가 20년 넘은 이렇게 목걸이를 거기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찾아야겠어. 꼭 찾아야겠어.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한테 맡겼는데 그런 게 좀 확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뭐야?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이게 뭐야? 어? 뭐가? 이건 라이터야. 뭐예요? 이건 라이터야. 폐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 이거야. 아, 아 정리 잘하시네. 아, 정리 잘하시네요, 진짜. 와. 야, 이거는 보풀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어? 이것도 뭐야? 보풀. 아, 보풀 제거 해줘야죠. 이제 겨울철 타고 왔. 무슨 털갈이하는 수준이네? 보풀이 이렇게 나냐. 이야.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는 그 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남편이 없지. 와이프 세타 보풀 뜯어주는 남편이 어딨냐 세상에. 이제 강아지가 털걸이 한다 털걸이 진짜. 어우 됐네. 깔끔해졌네. 응? 저러고 다시 저걸로 눈썹 다듬으시나요? 그건 이제 뭐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죠. 이제 다시 꽂아놓으면 되니까. 저건 또 뭐죠? 예, 네, 제 창고, 제 보물창고입니다. 보자. 나의 사랑, 나의 보물. 수면 양말이? 저 뭐예요? 네,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면 양말과 수면 옷들입니다. 수면 잠옷을 너무 좋아하고요. 수면 잠옷을 너무 좋아하고요. 이봐, 이봐, 이게 자리가 생기잖아. 응? 색깔별 수면 잠옷 딱 핑크색 길이. 근데 수면 잠옷에 중독성이 있어요. 저거랑 극세사 이불 두 개 그렇죠. 조합 합치면 네, 끝나요. 안 되면 네. 이때는 검은색. 아 대체 잠옷이 몇 개예요? 자 하나 핑크. 자. 저거 근데 다 핑크는. 그 아내분 거죠? 제 거예요 다. 다 제 거예요. 다 제 수면. 이거 줍니까? 무슨 줄지 아니요. 제 보물인데요. 아 저게 정리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응. 좀 오래된 살림남입니다. 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네. 아유 깔끔하네. 그 사이 공간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제 옷이 들어갈 거 됐어. 아, 잘했네.
어, 속 시원해. 결국 아내옷 정리하신 거네, 그러니까? 아내옷 버리고 4개월 수면 잠옷 전 챙겨간 거네요. 옷방 정리 끝! 가봤어야지. 우리 와이프 보시라 저거 다 버려야지. 야, 이거 무섭나, 이 걸리면. 그렇죠. 여기 저기 빨리 버려야지. 야, 그래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니까 몸은 힘들고 뭐 먼지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수면 옷이 그 책장 안에 들어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뿌듯해요. 와, 살림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잖아. 그, 저 촬영 끝나고 그 폐물 찾으셨어요? 그 폐물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사실. 몇 번 촬영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찾아서 저희가 한번 가야겠는데. 뒤집어 한번 가야겠는데. 찾을 수만 있다면. 찾을 수가 있다면. 저는 뭐 이렇게 뭐 각자 숨겨놓은 것들 있어요? 숨겨놓은 물건 같은 거? 저는 살림은 없는데요. 네. 진짜 어이없는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음식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커플링을 했었어요. 커플링하고 여기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창문을 요만큼만 열어놨거든요. 답답해서. 노래가 신나 노래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부르니까 좀 야 이러면서 가다가 여기 손이 좀 걸리더라고. 내가 손을 털었는데 이게 훅 그리고 나갔어요. 어떡해. 진짜로 요틈으로 여기 창문과 여기 틈이 있으면 정말 깔끔하게 하더니 클린슛. 클린슛으로 탁 나갔어요. 내부순환로에서. 어떡해요. 내부순환로 막아야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웃게 돼요. 웃잖아. 그렇죠. 호롱 하고. 이건 100% 자작이다. 아유, 이건 아니야. 진짜 암만 반지 그것도 문세윤 씨 손가락에 껴있던 반지가 익산자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 빠질 수가 없는 손가락이야. 진짜로. 그래서요? 못 찾았죠. 그래서 욕을 그렇게 얻어먹었지. 그래서 방송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적 굉장히 그렇게 나간 거라고. 이런 경우. 예. 혹시 같은 경우 있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부탁합니다. 저희 집 폐물이 어디쯤에 숨어 있을지 느끼시는데. 본인이 찾으세요. 예. 아니, 반대로 우리 네. 숨겨놓은 것도 걸리고 싶지 않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네.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냄비. 네. 뭐. 남자들은 그거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저는 집사람이 뭐 사는 거 가지고 뭐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딱 하나, 옷은 본인이 사면 제가 굉장히 싫어요. 왜? 아, 왜요? 옷을 보는 눈도 없을 뿐더러. 내가 옷은 내가 다 골라줘야 돼. 아, 아내의 옷을? 네. 왜요, 왜요? 아, 본인의 취향이라는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옷을 잘 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 아니, 뭐, 원하는 스타일로 뭐 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간에 약간 이런 부분 뜯어 고쳐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뭐 헤어스타일이든 옷이든 뭐. 지금 뭐 거슬린다고 해도 고칠 의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다? 사실은 저도 옆에서 보는데 이게 후드티죠? 후드야? 일반 사람은 아니야. 컬러는 아니야. 컬러로 돼 있는데 일반 사람은 입으면 후드가 됩니다. 일주일 씨분은 의상은 어때요? 왜 저는 뭐 깔끔하게? 아, 깔끔하네. 근데 좀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단점. 어깨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단점을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번 이렇게 한번 붙여요. 어깨가 얼마나 진짜 어깨가 얼마나 긴장미가 이런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어깨를 접질렀어요? 아니 아니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제 옆에 서서는 야 진짜 어깨가 넓은 편이구나 네가. 내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요. 얼굴이 큰 거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얼굴이 아침 머리에서 보면 허수아비를 보는데 왜냐면 청소할 때 청소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어깨뽕 있는 거 있어요. 20년대 근데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살림의 끝판왕. 그래서 살림
우리 마누라 참 남자 잘 만났어. 응? 요게 사랑받는 법이구만. 와. 아, 내가 계란이라고 하던데 진짜? 돈이 건드렸어.